이슬비, 그만 나한테 넘어와라. 야, 간다! 신현이 이슬비한테 고백했단 말이야? 뭐야? 손 잡아. 완전 막장? 너만 아니었으면 내 고백이 이렇게 초라해지진 않았다고. 이슬비! 너 때문에 슬비 곤란하는 거 안 보여? 잘 놀랐어? 나 만난 건 우연이한테 말하지 말아줘. 거기에 서약해. 서약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천사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일주일 남았어. 동생들 학교 잘 다녀올게. 빨리 안 나오면 나 혼자 간다. 간다, 가. 요! 아, 점심시간에 농구 한판 콜? 콜! 피자네 콜? 콜, 콜! 난 심판, 지는 사람이 내 꼬꼬속이. 불쌍한 우리 기수. 슬비 완전 많이 먹는데 어떡하냐? 오, 더 불쌍한 우리 우연이. 어제 저녁부터 굶었지롱. 성열아! 어. 너도 농구 같이 하자. 내가 심판. 오, 운동장 성열. 우리 같은 편? 콜? 난 됐어. 잘 생각했다. 지는 게 확실할 땐 알아서 빠져주는 센스. 나쁘지 않네. 점심시간에 보자. 니는 대체 얼마나 더 크려고 자꾸 싸우냐? 승열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진짜 삼각관계? 야! 너도 키 크고 싶지? 의리 없는 놈. 누구랑 편을 해? 어? 아니야. 누굴 호구로 하나? 내가 그걸 왜 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신우연한테 맨날 발리는 거 불쌍해서. 까분다. 부탁하는 거야. 넌 신우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너도 다율이 좋아하면 이 기분 알 거 아니야. 신우연이 힘들어져도 된다. 이거냐? 우연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줘. 뭐, 재미는 있겠네. 어딨지? 다시 잘 찾아봐. 없어. 나 어떡해. 왜 그래? 핸드폰이 없어지셨단다. 레슨비도 넣어놨다며. 웬일이니? 얼마나? 20만 원. 어제 이슬비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만나기 전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뒤로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전에 이슬비가 핸드폰에 돈 넣는 거 되게 신기하게 보지 않았냐? 응, 맞아. 야, 이슬비! 혹시 어제 나 만났을 때 내 핸드폰 못 봤어? 아니, 왜? 잃어버렸어? 됐어, 할 수 없지. 뭐야, 우리 학교에 도둑이라도 있다는 거야, 뭐야. 언제나 반가운 자식. 땡큐. 이게 전부인데. 핸드폰 내놔. 핸드폰 안 됐는데. 야, 핸드폰은 안 뺏어. 이슬비 가방에 넣어놔. 아무도 모르게. 난 잘못 없어.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이기는 변호리 변디 다는 라지로. 야, 시간 없어. 패스. 어? 아이, 현란한 드리블에 혼을 빼앗겼군. 혼란의 뜻을 모르냐?
오늘만큼은 급하게 허락한다. 너의 허락 따위 사양한다. 오, 시공간이 오그라들고 있어. 야, 내놔. 안 내놔? 야, 내놔라. 헐, 어? 저건 연인들만 한다는 기승전 관점? 빨리 안 내놔. 주선수 퇴장! 왜? 오그로드 반치. 이 스멜! 음? 이 코를 찌르는 이 청량한 이 냄새! 땀 냄새! 역시 청춘이야! 어? 앉아! 인사생략! 자, 오늘은 너희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습이다! 전식아,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저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어? 핸드폰이 없어져? 집에 두고 온 거 아니야? 가져왔는데, 방금 점심시간까지 있었는데 돈도 들었었거든요. 어퍼. 모두 다 가방 어퍼 소지품 검사한다. 빨리! 빨리 빨리! 저희들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이러시는 거 곤란합니다. 아, 인권. 도둑이 있는데 당장 잡아야죠. 야, 빨리 엎어!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발 꺼내놔. 이게 뭐지? 왜 그래? 그 뭐야? 어? 저거 천식의 핸드폰인데. 확인해봐. 네, 제 거 맞아요. 확실해? 조용히 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세빈은 점심시간 내내 저희랑 같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이런 장난치는 게. 선생님, 사실 저도 핸드폰 잃어버렸는데요. 어제 이슬비 만나고서부터 없어졌대요. 레슨비도 들어있었대요. 20만 원이나. 가방 엎어봐. 이게 왜... 난 아니야, 정말. 조용히 해! 돈 있는 확인해봐. 없는데요? 조용히 해! 정말 아니에요. 기술기 따라 나와. 실비야, 실수는 죄가 아니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 물건에 손대는 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야. 저 선생님,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말씀 이렇게 길게 하세요? 너 경찰서 가고 싶어?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찾았으니까 됐어요. 간수 못한 제 잘못도 있는걸요. 천식이 넌? 저도 괜찮아요. 돈도 그대로 있고요. That's okay! 그러면은
교내 봉사 좀 하는 걸로 로그아웃.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렐레? 김 선생님? 제가 very complicated한 문제를 very simple하게 해결해 드렸잖아요. 실비야, 친구들이 이렇게 용서해 주자니 당장 사과하기 어려우면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줄 테니까.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집 나가 마누라를 기다려. 마누라.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 실비는 일주일 주번 봉사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슬비가 도둑질이라니. 그게 다다라. 아까 봤어? 완전 모른 척 하는 거. 연기 쩔더라. 다들 조용히 해. 슬비야. 선생님은 너 믿고 기다릴 거야. 어제 너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너 진짜 뻔뻔하다. 진짜 몰라서 물어? 난 네가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나한테서 뺏은 걸 생각해봐.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얼마나 더 미안해야 되는 건데. 착한 척 좀 그만해. 완전 짱나거든? 왜 그랬어? 뭘? 너도 나 의심하는 거야?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왜 네 가방에서 애들 핸드폰이 나오냐고. 천식이 건 나도 몰라. 예나꾼. 예나가 그런 것 같아. 어제 예나 만난 것. 왜 말 안 했어? 그건 예나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애들 다 아는 게 비밀이야? 사실을 알아야 돕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사실 말했잖아. 훔치지 않았다고. 왜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냐고. 이제 어쩔 거야.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야 이슬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건 알겠다. 그게 아니라고.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스러우실 텐데 빨리 정지하시고 다시 입원하세요. 내는 우리 손 잘못 보면 참말로 숨 못 쉬어. 얘 그놈의 자식을 봐야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한다 아닙니까? 잘 쉬고 갑니다. 담댕이랑 얘기 잘했냐? 이슬비는 뭐래? 끝까지 안 했다고. 사과 안 해서 주범 봉사하게 됐어. 생각보다 독종이네. 우리 천식이보다도 훌륭한데? 슬비가 자꾸 아니라고 하고 계속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한 일인데. 내가? 난 니들이 시킨 것만. 일단 소개는 매가 최고지. 얼굴은 피해라. 피해? 고천씨, 너 맞았냐? 슬비 가방에 핸드폰 넣은 거 최재석이냐? 아니야. 그럼 너야? 아니야. 내가 왜? 최재석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똑바로 말해. 잃어버린 거야. 정말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슬비가 너 때문에 누명을 썼어. 핸드폰도 내가 잃어버렸고 재석이한테 맞은 것도 나야. 내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도망만 다니니까 맨날 맞는 거야. 네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안 해?
그가 그런 거야? 나 아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지. 진실을 말해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네가 뭘 도울 수 있는데 왜 네가 훔친 걸 나한테 그래? 자식이. 난 빠져. 내일이야. 빠져?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가서 치료부터 받자. 덜겠네 정말. 전 훔치지 않았어요. 슬비는 친구들에게 하루빨리 사과하기 바란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나나 고천식 말만 믿으시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슬비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증거도 나왔고. 그 증거가 누군가의 협박으로 이루어진 조작이라면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는 거다. 조심히들 가라. 훔치니? 어디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어? 여기 쓰레기통 아니다. 저 뻔뻔함. 범죄자랑 말 섞지 말고 가자. 가자. 지저분하게 썼다. 그치? 너 아닌 거 알아. 어? 고맙다. 너희들도 고생했다. 어때? 그래, 천식이는 내가 때렸다. 난 네가 천식이 때렸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럼 아까 날 못 믿는다는 그 눈빛은 뭐였냐? 네가 날 못 믿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네가 억울한 게 싫어가지고. 믿어주면 억울하지 않아. 할머니! 야! 이슬비! 야! 이게 아닌데. 아, 정말. 수공,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서 왔다. 근데 슬비, 네 어디 아프나?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아니, 슬비가 밥을 남길 때가 다 있네. 혹시 니들 싸웠나? 싸우긴. 완전 맛있네. 밥을 왜 남겨? 역시 우리 미스동 손맛 최고. 많이 먹어라. 아이쿠 신우야, 밉다. 이거 왜 이러지? 닦는다고 선명해지지 않아? 선배, 네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블랙노트에 바로 사약하라고 했지. 넌 지금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야. 빨리 서약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거야. 도둑으로 몰리면서까지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야? 그건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 블랙노트를 반납한 천사들이 인간이 된 이유 물어봤었지. 인간을 사랑하게 돼서? 맞아. 그래서 결국 모두 불행해졌어. 인간을 사랑하면 왜 불행해지던데? 인간의 사랑은 늘 변했거든. 변해? 내 마음이 그게. 돈이야 갚으면 되지만 너한테 상처 준 건 어떻게 갚냐? 제발. 진짜 어머, 책상이 없으니 집에 가야겠네. 공부는 해서 뭐하냐? 어차피 도둑질로 재벌될 텐데. 옹기는 너희도 힘들고 도로 가져와야 되는 나도 힘드니까 이런 장난은 치지 말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슬비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도둑질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당연한 거잖아. 지금이라도 사실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무슨 사실? 넌 왜 이슬비만 감싸고 놀아? 엄연한 증거가. 증거? 내가 유치한 짓 그만하라 경고했지. 이건 범죄야. 범죄자는 이슬비야. 왜 이슬비만 감싸냐고? 너네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르니까. 이제 답이 됐냐? 오늘은 그만 집에 가. 도망 안 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 더더욱 아니야. 비켜. 말 좀 들어라 제발. 네가 깰수록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 비켜줘 제발. 힘들잖아. 내가 힘든 건 네가 날 믿지 않기 때문이야.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바보야!
네가 알고 싶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보여줄게. If you wanna be my love, I wanna be your soul.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보고 싶어. 성렬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일찍 일찍 다니자. 응? 죄송합니다. 분위기 왜 이래? 책들 펴. 내 시간에 늦는 게 취미야? 죄송합니다. 나가 있어. 자, 네가 잃어버린 레슨비. 사과가 필요하면 내가 대신할게. 미안하다. 네가 왜? 괜찮아. 간수 못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너도 많이 놀랬지? 슬비가 저런 애라서. 그날 이슬비 왜 만났는데? 왜 비밀로 해달라 했냐? 난 비밀로 해달라고 한 적 없어. 슬비가 보자고 해서 나간 거야. 부탁인데 돈 돌려줬으니까 더 이상 슬비 괴롭히지 마라. 우연아! 뭔 짓이야? 미쳤어? 아, 우유라도 마시고 좀 하얘지라고. 도둑질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더 미친 거 아니야? 끼리끼리 논다던데 도둑년 감싸는 거 보니까 너도 도둑놈 아니냐? 저 자식. 유연아! 너 같은 녀석을 맞아 쌀! 야, 맞는다. 그만해! 놔! 정신 차려! 놔! 놔! 정신 차려! 비켜! 놔! 정신 차려! 놔라고! 놔! Everybody all stop! 공부는 하기 싫고, 어? 시간은 남아 돌고 그래서 싸움질하는 거냐? 어? 딱 봐도 넌 전교 1등, 넌 전교 꼴등, 넌 중간에 참 세트 구성 알차다. 어? 뭐 추석 선물 세트냐? 어? 제 얼굴 좀 보세요. 신현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 어떡하니? 야, 너 왜 때렸어? 비겁하니까요, 최재석이. 야, 비겁하다고 때리는 건 안 비겁해? 선생님이 우연히 입장이었어도 때리셨을걸요? 야, 성렬아, 넌 또 왜 그러니? 어?
담임선생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학교가 아주 만만해? 어? 너희 셋 부모님 모시고 와. 알았어? 난 아무 짓도 안 해. 미안. 난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하지만 아마 신우현은 너 보호하느라 계속 화내고 싸우고 많이 힘들어질 거야. 계속 그렇게 달려들기만 하면 슬비도 너도 힘들어질 뿐이야. 그럼 애들이 괴롭히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최재석이 일부러 맞은 거 모르겠냐? 나 엿먹이려고? 그럼 슬비도 나 때문에? 생각 안 해? 애초에 머리 문제인가? 자식이! 계속해봐. 이해나는 널 좋아하니까 슬비가 미울 거고, 최재석도 네가 눈에 까시니까 슬비를 괴롭히는 게 곧 너를 괴롭히는 거지. 지금처럼. 고로 최재석은 너보다 똑똑하다. 최재석 이 자식! 생각 좀 해. 슬비가 곤란해져. 아우! 깜짝이야.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해도 사고를 내도 제가 책임집니다. 아 참, 선생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재석이 얼굴 보고 재석이 아버님이 학폭이 열어가지고 훈 끊으면 선생님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가 먼저 제스처를 취해야죠. 잘못하면 퇴학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야 김 선생님이 애들 너무 풀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긴요. 봉합을 잘 해야죠. 출혈을 최소화하게. 무조건 신현이가 개발에 땀나게 피는 걸로.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다시 마주치지 말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냄이야? 네가 그간 보내준 거랑 내가 좀 모아놓은 기다. 대학 등록금이랑 가게 하나 살 정도는 될 기다. 이걸 왜 저한테? 애미야, 네가 우리 우연히 좀 맡아주면 안 되겠나? 네 곤란한 것도 알고 네 사정도 알지만 그래도 네밖에는 없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정이 좀 생겼다. 내가 좀 멀리 다녀올 곳이 생겨서.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우연 아빠랑 얘기해 보세요. 아유, 야야, 말했다.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연락이 안 돼요? 진짜 네밖에 없다. 우리 우연이한테 네밖에. 애 아빠도 못 키운데 제가 무슨 수로요? 저 이제 가정 꾸린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애비 사정 봐주시듯 제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애미야, 애미야.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야 하는 거야? 야, 싸움질 때문에 내가 학교에 불려가다니 말이야, 어? 야, 너 내 아들 맞냐? 맞아? 어? 널 이렇게 변하게 한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좀 보러 가야겠다. 그래, 엄마는? 걱정하실까 봐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야, 내일 내가 학교에 가면 알게 될 텐데 말이야. 어? 상담 시간에 수업 중이시니까 조용히 왔다 가시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너 언제까지 엄마랑 사이 비밀로 할 건데? 그래, 기다리마. 뭐야? 아, 이 자식이. 야, 엄마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걸. 자, 빨리 마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나가. 너 이거 다 마셔야 돼, 알았지?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래야 공평하지, 알았지? 빨리 나와.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지 답답하고 이상했는데 내가 그러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 때문에 우연이만 힘들고. 아니, 드라마에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잘만 행복하게 해주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 설비는 주번이라고 먼저 갔다. 어? 할머님, 오늘 얘 뭐라 썼노? 어? 할머님, 오늘 2시까지 소자의학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자가 정의를 행하였으나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 선생님께서 백작하십니다. 싸버리는 이놈아야! 아이고, 아이고 정말. 부모님 오신대? 아빠, 네 얼굴 좀 보세. 맞은 건 난데 왜? 얼마나 쥐어 터졌나 구경하러 오신대. 농담할 기분 아니다. 아, 난 미스공학한테 죽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오시면 넌 진짜 끝이지. 맘대로 해라. 우리 미스홍도 내 건 꽤 있다. 절대로 만만치 않을걸? 너희 아버님께도 가서 전해라. 긴장하시라고. 어쩌냐, 우연히 할머니. 저것들이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경찰 양반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예, 저 제 아들놈이 사고를 쳤네요. 아이고, 지랑 갔네, 예. 우리 강세희도 사고를 쳐가. 아, 그럼 그 성렬이가 말한 친구가 우연군이었군요. 아, 이 두 분이 또 아시는 사이셨군요. 아, 참, 저 이슬이. 아, 슬비요. 아직 우리 집에 있어, 얘. 아, 근데 저 우리 우연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 예, 저 제 아들놈이 우연이를 때렸다고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우연이가 때린 게 아니고요.
아유, 그게 안심도. 아,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아, 하나도 안 개안심이다. 신의원이한테 맞은 재석이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아니, 뭐라고 얘? 우연이가 누구를 때렸다고 얘? 사건이 니네들이니? 성렬이까지? 참말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소. 재석이 아버님, 우연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죽자 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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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만 봐주소. 제발 제발 용서해 주소. 저 죄송 아버지.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악이 되는 거지요. 학교에선 저런 싹을 잘라서 제대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소. 제발. 할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재석 절대 맞고 말 있을 일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을 짓 했거든요. 우연이가 안 때렸으면 제가 때렸을 겁니다. 황성열! 야, 니들 당장 교실로 올라가 있어. 빨리! 야, 니네 할머니 대단하다. 포기를 모르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냐? 돈으로 해결 못하는 건 없다. 아니야? 니네 할머니 돈 좀 있으시냐? 너 이 자식! 자랑할 게 돈밖에 없냐? 너한텐 내 주먹도 아깝다. 때린 녀석이 정중히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할 테니까 재석이 아버님은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하게 됐습니까 지금? 생활지도교사 안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우연 학생이 최재석 학생을 때린 사실은 맞지만 퇴학까지 가는 건 아버님의 보복으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최재석 학생의 커닝 사건은 관대하게 넘어가신 걸로 아는데요. 아니 안 선생님, 안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예? 아니 재석이 아버님이 어? 체육관 바닥, 운동장 잔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아 선생님! 아 진짜!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도둑 누명을 쓰고 최재석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우연이랑 성렬이가 저 도와주려다 재석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최악을 당한다면 저랑 재석이가 당해야 돼요. 제 아들 부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나머지는 하 선생이 알아서 하세요. 아, 재석이 아버님! 아버님?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슬비야, 우연이한테 좀 가봐라. 속이 속이 아닐기다. 어, 그래 가봐. 할머니는 나한테 맡기고. 그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맞자.
아니 저 이래 신세를 저가 어쩌면 좋습니까? 아이, 같은 방향인데요 뭐. 아니 저 그 선상님이랑. 네? 아 예, 그 아까 그 완전 이쁘고 완전 멋졌던 그분이요? 예. 제 집사람입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아, 신경을 얼마 쓰든 자기 춤을 추다. 어머,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현식이는? 내가 아주 제대로 교육시켰어. 인면은 순간 인생 끝이라고. 아. 이슬비 가방에 넣은 건 천식이니까 인면으로도 천식이가 한 게 맞지? 맞지. 작작 좀 해라. Too much, too bad. 몰라? 응? 니들도 궁금하지? 니들이 어떻게 될지. 니들은 잠깐만. 니들. 아, 2차 지금, 야, 너 좀만 기다려. 마음 안다. 내가 네 속 모르나. 그래도 욱하는 성질은 고치라. 자꾸 억울한 일 맹글지 말고. 살다 보면 천지가 억울한 일뿐이다. 알겄나? 응. 내 피곤다. 좀 실난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노? 저 때문에 할머니가 우연이가 아프니까요. 나도 안 아프다. 우연이하고 널 뭘로 보고. 니나 아프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안 아프다. 여기서 뭐해? 그냥 하늘 보고 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수업 못 듣고 우유 맞고 욕 먹고 싸우고 근신에 봉사해. 미안. 미안해. 나도 미안. 너 힘든데 지켜주지 못할 망정 화만 내고 싸우고 너만 더 힘들게 했어.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천식이 때린 거 너 아닌 거 알아.
네가 훔치지 않았단 거 알아. 약속할까? 무슨 약속? 우리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은 믿어주기. 이젠 내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대해줄게. 너도 할머니도. 네가 인간 세상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를 지키려고 네 주변 인간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아플 거고. 그러다 변하는 거야. 인간들도, 너도. 그래서 불행할까? 우린?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요즘 매일 난 꿈속에 사는 것 같아. 아직도 난 이런 삶이 익숙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땐 낮에도 별들이 반짝거려. 너 말고는 인간이 된 천사가 어떻게 돼? 사랑하는 인간을 구하고 다시 천사가 돼. 너무 늦게 네 맘 알았어. 미안. 나 이제 돌아가야 돼. 삼각관계? 버림받겠는데. 우연의 말세기 며느리 아이가. 잘 있어 우연아. 보고 싶을 거야. 가지고 싶은 그대 말도